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2월 1일 승리여신 니케 유영석 디렉터의 개발자 노트가 공개됐습니다. 사전에 예고됐던 스페셜 스토리에 대한 언급은 물론 각종 개선 예정 사항과 2월에 선보일 콘텐츠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안내가 있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차주 업데이트는 2월 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토리 이벤트 퍼펙트 메이드와 함께 등장할 신규 SR 니케 프리바티 언카인드 메이드는 정격 코드 화력형 샷건으로 에이드는 풍압 코드 지원형 소총으로 공개됐습니다. 한편 이번 스토리 이벤트의 또 다른 주역이 될 드레이크는 빌런 패스를 통해 한정 코스튬 드레이크 메이드 포 빌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드레이크의 메이드 코스튬은 물론 맛있어지는 주문을 기대해 봐야겠네요. 앞서 언급한 2월 초 퍼펙트 메이드 이벤트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메이드 인 발렌타인 이벤트가 아카이브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킬 초기화 이벤트가 시작되며 새로운 보스인 크리스탈 체인버가 솔로 레이드를 통해 데뷔한다고 합니다. 2024년의 메인 시나리오는 지상 탐색 중심의 테마로 진행될 예정으로 새로운 동료들이 합류하는 것은 물론 기존 동료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한다네요. 무려 2월 말에는 그 이야기의 시작인 27, 28 챕터가 신규 로스트 섹터와 함께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페셜 스토리는 고품질의 시나리오를 제공하기 위한 풀보이스 콘텐츠로 중요도가 높은 시나리오를 다루기 위해 메인 스토리에서 파생된 확장 콘텐츠로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기능성, 사용자 경험 측면이 개선된 시뮬레이션 룸 오버클럭 두 번째 베타 시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초까지 주말 양일간 풀 버스트데이 및 1일 미션 보너스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간이 인벤토리 기능이 스킬 레벨업과 증폭 이전의 니케 레벨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확장됩니다. 유실물 탐색 난이도 개선을 위해 스쿼드가 유실물 근처에 위치할 때 알림을 받도록 개선됩니다. 이벤트 아카이브의 하드 스테이지에 빠른 전투 기능이 추가됩니다. 유니온 사격장에 센츄리온 단독 테스트 환경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솔로 레이드 도전 중 랭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랭킹 특전 보상 페이지에 랭킹 달성 횟수와 테두리 개수가 확장됩니다. 지금까지 겜조TV 1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